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책을 찾고 대안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게 당연하듯이 말이죠. 국가적, 경제적으로는 그게 필수겠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해결책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불행해졌다는 말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신들이 인간에게 노하시면 신들은 그가 요청하던 것을 주워버린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리처드 니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함으로써 온화하게 벌을 내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줌으로써 엄하게 벌을 내린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드디어 5월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과 함께 좀 휴일 느낌이 나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물론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모두들 응원을 합니다. 이지현님이 그래도 퀴즈는 맞춰야겠죠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죠.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잠시 후에 또 힌트도 드릴게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이것 수입이 84조 9천억 원,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니까 뭐 그 관세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아니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서 법인세 수입이 쪼그라든 게 주요 원인인데요. 3월까지 18조 7천억 원,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소득세도 27조 5천억 원, 지난해보다 2.5% 줄었고요. 대신에 부가가치세와 또 주식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 등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뭐 상속세 등등 국가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세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뭐 세수 이렇게도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인데요. 예,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근로자 노동자인데 오늘 쉬지 못하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19만 가구나 적게 집계를 했다가 네. 정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다른 부동산 소식으로는 태영건설 본격적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국내 유통 레저 업계가 한중일 3국의 장기 연휴를 맞아서 특수를 누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빵, 술과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단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19만 호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네. 국토부가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이 돼서 공급 통계를 대대적으로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간 주택 통계가 거의 통째로 수정이 되는 경우는 뭐 사실 유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38만 9천여 가구였는데 이게 42만 8천여 가구로 뛰었고요. 착공 실적은 20만 9천여 가구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24만 2천여 가구까지 확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격차가 컸던 게 이 준공 실적이거든요. 네. 입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준공 실적이 43만 6천 가구.
그러니까 무려 12만 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이 주택 공급 실적 전반에 누락됐던 물량들을 합쳐보면 이게 한 총 19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 전산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밝혀지는 과정도 조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토부가 당초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통계가 좀 떨어졌으니까 경기 하반 국면에서 뭐 인허가 그리고 착공이 줄어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들 사이에서 이 공급 수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에 나섰고 전산 오류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판단을 하고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이 기초 자료 주택 통계부터 틀려버리면서 사실 이 부동산 정책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 19만 호나 차이가 났다라는 네. 건데 이게 없는 집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원래 네. 있는 집인데 숫자상으로만 안 잡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정책들,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국토부가 실제로 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면서 예, 지난해 9.16 대책 그리고 올해 들어서 110 대책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게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거나 뭐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거나 뭐 신축 빌라 오피스텔 매입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거나 뭐 나아가서는 이제 안전진단 같은 어떤 재건축 규제까지 완화해 주는 대대적인 사실 공급 위축 해소 정책이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통계에 기초를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사실은 이제 그렇더라도 대세는 뭐 큰 변동이 없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공급이 줄어든 건 맞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급 정책의 어떤 초점들이 인허가 그리고 착공에 초점을 두고 갔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정정이 돼도 다시 돌아가도 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입주 물량을 따져놓고 보면은 또 이런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만 가구가 이 준공에서 누락이 됐는데 기존 통계에서는 지난해 준공 물량이 한 전년 대비해서 23.5%가 줄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5.4%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가 전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이 전년도보다 공급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이게 맞기가 맞는 건가? 아니면은 이 정책의 강도를 놓고도 이 정도 강도로 이 추진을 한 게 적정했느냐? 이런 걸 두고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 몇 집 있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고 다니는 게 네, 아니라 네. 건설사나 지자체 데이터를 받아서 취합하고 네. 행정신고 바탕으로 또 취합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야 이게 누적돼서 또 오차가 더 커졌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미분양 통계도 이게 또 분기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분양 통계도 문제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네. 사실은 이 미분양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업계에서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미분양 주택 신고가 지금 현행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자체가 이 주택 사업자들한테 문의를 하고 그래서 취합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국토부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사업자가 미분양이 많이 이렇게 있다, 쌓여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면 사실 사업자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한 상황 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업장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직접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축소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 통계보다 실제 어떤 미분양 규모는 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좀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발표한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6만 5천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이 준공 후 다 지은 다음에 미분양이 난 주택은 1만 2천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6만 5천여 가구라는 통계하고 다르게 실제 미분양은 한 10만 가구가 넘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나 이런 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일 계기로 이거 취합하는 시스템도 한번 네.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영현 기자 준비한 소식. 오늘도 사실 5월이 근로자분들에게는 이제 휴일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달이긴 한데 특히 연휴가 많잖아요. 연휴라기보다 휴일이 많고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연휴가 지난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고요.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오늘부터 5일까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일단 호텔, 카지노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객실이 동난 호텔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이 이제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객실 요금이 평소보다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이상 비싼 곳도 많이 있는데 예약률이 8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오가는 그 항공편도 줄줄이 매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국인용 카지노가 있는 인천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서 주변 호텔 들도 방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그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명동이나 이제 여의도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이 면세점들도 이제 간만에 특수를 노리고서 이제 쇼핑 지원금 제공 같은 이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반짝 특수로 끝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떨까요? 네, 다들 그러길 바라고 있을 텐데 일단 네.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101만 5천여 명, 그리고 일본인은 66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7배, 그리고 2배가 늘어난 거라고 해요. 물론 이게 아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은 75% 그리고 84% 수준인데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게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인데 이것도 결국은 일본,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국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이런 신흥시장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올해 방한 관광객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휴 많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나가시게 되는데 국내에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네. 여행 수지가 거의 24년째 적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GDP 순위가 떨어졌어요. 네, 이거를 보고 좀 놀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가 1조 7,128억 원 8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 1년 전보다 2.3% 늘어난 거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위가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14위? 이게. 네.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떨어졌는데. 어디한테 밀린 겁니까? 이게 11년 만인데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14위였던 멕시코한테 밀렸습니다. 멕시코보다 네. 이제 뒤쳐졌다. 그래서 멕시코가 12위로 올라서면서 추월을 당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좀 다소 어둡다는 건데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죠. 최근 4월 경제 전망에서 2029년에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16위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 명목 GDP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1년간 총 생산된 뭐 부가가치나 그것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1인당 GDP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 절대적인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나라들보다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백상경 기자 얘기합니다. 태형 건설 소식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정상화 방안을 이제 내놨었잖아요. 네. 채권단 동의를 받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좀 대략적인 어떤 굵직한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주요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요. 채권단이 대주주에 대해서 보유한 이 구주에 대해서 100대 1 비율로 감자를 하고요. 그리고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고 영구채를 뭐 전환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보면 태형건설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무담보 채권 50%에 대한 출자 전환 그리고 나머지 50%는 상환 유예 3년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한 달 내에 채권자 협의회 그리고 태형건설이 MOU를 맺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개시하게 됩니다.
됩니다. 이 기업 개선 계획들에는 이 태형 건설에 좀 관심사인데 이 PF 사업장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사업장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담겼는데요. 본 PF 40곳 중에서 32곳은 사업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7곳은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본 PF 사업장 한 곳은 경공매로 처리를 할 방침이고요. 이어서 또 착공 전에 이 고금리 대출로 사업 부지만 매입한 상태였던 이 브릿지론 사업장들, 이곳이 한 20곳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 곳만 사업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채권단 측에서는 계획대로 이 진행이 잘 되면 내년 말에는 조금 안정적인 어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F 사업장 구조조정 방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계획대로 돼야 될 텐데. 계획대로. 잘 돼야 돼. 될 텐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렇게 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잘 돼야 될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공매를 통해서 이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가격의 50에서 한 70% 정도 그 수준에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팔리기만 하면 PF 사업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 땅을 저렴하게 새로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네. 네. 근데 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가 뭐 낙찰되는 경우 낙찰률도 낮고 낙찰이 된 가격도 낮은 낙찰가율도 낮은 상황이어서요. 사실은 이게 경매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교체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건설사들이 인건비, 뭐 원자재값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주 자체를 조금 꺼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시공에 들어갈 시공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좀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과제가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계열사를 매각하는 작업들인데요. 지금 태형건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알짜 계열사인 뭐 에코비트가 또 뭐 이제 골프장 매각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 인수 대상자들하고 이제 뭐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뭐 불발이 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조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강도 높은 좀 인력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작업도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 건설사들 이 워크아웃 들어갔을 때 굉장히 구조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쌍용건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다 공통적으로 임직원들의 어떤 급여 삭감, 뭐 인력 감축 같은 자구 노력이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이 기업개선 계획 MOU가 체결이 되면은 조금 인력 부분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로도 개선이 되는지도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오랜 시간 참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공정위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섰네요. 네, 공정위가 시장 모니터링 점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걸이, 뭐 생필품, 서비스 이런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과 같은 이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공정위가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과거에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에서도 뭐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라든지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또는 뭐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이런 것들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 시기에 이제 독과점화된 분야라든지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정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네요. 빵하고 네, 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빵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제 등 이제 시장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그리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5%, 그러니까 전체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 훨씬 크게 웃돌았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았던 밀가루 값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빵
판값 인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주, 맥주 같은 주류 업체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한 2021년부터 해서 릴레이로 출고 가격 인상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재작년에 국내 주류의 출고 금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파는 주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 맥주 물가가 약 2% 초중반대로 올렸는데 외식 업체를 거쳤더니 7% 안팎으로 상승한 건데 오른 폭이 각각 7년, 2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린 건 아닌지 또 시장 전방을 들여다본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주류 분야에서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경님이 식빵에 딸기잼 발라서 먹으며 아이들과 듣고 있다고. 아이들이 학교가 그 재량 휴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마침 빵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근데 그 밀가루 가격이 조금 진정되기는 했습니다만 밀가루 가격이 오를 때는 원재료 가격 때문에 부담된다 이러면서 빵 가격이 올리고 맞습니다. 근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디 밀가루 가격 때문입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계란 가격도 다 올랐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마다의 또 이제 항변할 거리는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불만도 나오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서는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민생화 피해가 되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돼지고기 가공업체 그리고 설탕 제조 판매 업체 그리고 교복 입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담합을 조사 중인데 이런 의식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도 개설을 하는데요. 담합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내부자. 예, 맞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고발도. 기업 관계에서 진짜로 어떤 메모 하나하나 그리고 경쟁 업체들과 만나서 이야기 주고받았던 것들 증거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제보가 있어야 또 수월하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또 서민들이 물가로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346님이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데 오늘 손님이 없네요. 근로자의 날인 줄 모르고 출근했습니다라고. 아, 오늘 이제 길에 차도 별로 없고요. 저도 출근하는 길에 길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차도 없고. 7346님, 예,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뭐 물론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일부에게밖에 못 드립니다만 국가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을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등이 해당이 되죠. 참 이걸 내일 생각하면 답답한데 또 나라 살림은 또 돌아가야 하니까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방세가 아니라 예, 국가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9812님이 5월 세금 납부의 달이 돌아왔어요라고. 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죠. 앞에서 막 연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또 그 고민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9449님 열심히 달리고 있는 트럭 기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전운전하십시오. 달리면서 문자 보내신 건 아니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님은 버스 운행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하면서 갑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과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아, 전호겸 교수 그분 말이야. 참 말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옷도 한 색깔만 입고 다니고. 아, 혹시 들으셨나요? 이런 뒷담화 혹시 여러분은 안 해보십니까? 근데 이게 좋은 뒷담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아, 좀 이분 가신 다음에 또 뒷담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하고만 뒷담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게요. 네. 근데 이게 뒷담화가 무슨 장점이 있다라고 오늘 아이템을 준비하셨어요? 아, 저도 이거 진짜 준비하면서 예. 사실 몇 년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약간 이 뒷담화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책 보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뒷담화 관련된 걸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 생각 외로 또 뒷담화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피엔스 읽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그 이후에 한 몇 년 만에 좀 약간 그 역발상 경제 주제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에 아니면 사회생활에 장점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뒷담화라는 예. 말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건 사회악. 뒷담화는 무조건 나쁜 거. 뒷담화는 사람들 그러잖아. 앞담화는 할지언정 뒷담화 예. 절대 하면 안 돼. 다 이게 사회의 어떤 룰 같은 거잖아요. 담화. 그렇죠. 담화. 예. 그런데 사실 이 뒷담화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예.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동물인 이제 인간에게 뒷담화는 이제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회적 결속에 백해무익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미국 월간지 디 애틀랜틱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뒷담화는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담화는 정보 습득, 사회적 결속 강화,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이웃 사이에 오가는 뒷담화는 사회적 결속력을 제공하고 행복한 감정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야겠다. 오가는 뒷담화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라고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약간 농담 같은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 콜린 디질의 말에 의하면 남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되고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바도 있습니다. 진짜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일단 뭐 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상사라든지 진상 그렇죠. 고객이라든지 그런 사람 뒤에 가서 좀 이렇게 헐뜯으면서 공동의 적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간에 결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연구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06년에 텍사스 대학과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공동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제3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부정적 이야기, 솔직히 이게 나쁜 이야기죠. 했을 때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결속력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그렇죠. 나의 친구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갖고 있으면 또 이제 결속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 사람과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서 또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자 로빈 덤박 교수의 말에 의하면 뒷담화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막아준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맨체스터 대학 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뒷담화는 일정 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함께하면서 친목과 단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욕구에 기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특히 유명인 이재호
기자님처럼 유명인이죠. 이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뒷담화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사회적인 데 관심이 많고 폭넓은 공감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뒷담화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서 앞담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유명인을 좀 만날 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대호 기자님처럼 유명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앞담화를 하는 거지. 이제 뭐 만날 수가 없으면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뒷담화를 하시겠죠. 예, 들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정리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뒷담화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야, 이 이유가 굉장히 좀 가지각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뒷담화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뒷담화가 딱 들어봤을 때 정말 사회 악 플러스 저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생산성에도 최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뒷담화를 어떻게 하면 회사나 직장에서도 뒷담화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 나쁜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도 그렇죠.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든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좋든 나쁘든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잖아요. 그런데 이 뒷담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성이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경제학과 연구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험담 또는 뒷소문을 공유할 때 남의 상황을 이제 거울 삼아 이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 이전에 남의 뒷담화를 딱 들으면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막 버려 이러면 나는 지나가도 혹시 쓰레기를 내가 버리나? 이래서 실제 행동에 대해서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유용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석 삼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을 또 보면은 연구진이 일정 실험 참가자들 대상으로 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 긍정적 내용의 소문을 각각 듣도록 한 다음에 이거를 본인 개선 부분, 본인 심리 방어 부분, 본인 홍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세부적인 실험 결과에 긍정적인 내용의 뒷담화를 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해당 내용 속 타인의 행동을 연구해서 스스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 신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뒷담화를 들었을 땐 스스로 돼서 방어. 난 저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지. 그러면서 나는 뭐 저런 사람 저러지만 난 저런 사람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공고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리학적으로 남에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을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나 또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뒤에서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또 이 친구들이 내 얘기할 텐데 뭐 이러기도 하고 맞아요. 또 반대로 어떤 같이 헐뜯는 이제 상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상사가 되면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중에 상사 되면 똑같이 되죠. 이제 욕하며 따라간다고 이제 그런 경우 좀 많죠. 어찌됐든 간에 서로 분발하는 효과도 내고 각성하는 효과도 낸다. 예, 거기에 거울 효과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거울 효과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산성 효과까지 있는 거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재밌는 건데요. 이제 물건 판매와 관련된 실험을 똑같이 이제 이 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인 거. 야, 저기 저 사람은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팔았대. 이렇게 긍정적인 소문을 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자기 목표 매출액을 올렸대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팔아야겠다. 이래서 혼자 스스로 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자극이 된. 그렇죠. 자극이 돼서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야 내가 누구 들었더니 저 친구가 이번에 매출액이 괜히 낮대 이러면 다행이다. 나도 매출을 좀 줄여도 되겠다. 어차피 묻어가면 되지. 그래서 다분히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타인을 뒷담화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다만 긍정적 뒷담화가 자기 개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부정적 뒷담화는 자기 방어, 소극적 태도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자면 긍정적 뒷담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한규봉님이 여자들이 화장실을 다 같이 가는 이유는 나 없을 때 뒷담화 못하게 하려고라고. 농담이시죠? 농담이시죠? 그렇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안심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여기까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뒷담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호겸 교수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뒷담화를 장려하더라. 뒷담화를 막 좋게 막 미화하더라라고 뒷담화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뒷담화 자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뒷담화를 100% 사회 악, 100%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면은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뒷담화에 순작용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열심히 설명드린 거고요. 네. 뒷담화가 100%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 이제 뒷담화를 해요. 막 같이 모여서 그러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상사야, 아니면 내 친구야, 후배야 이러면 이 뒷담화가 사실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 속에선 아 이거 뒷담화 했는데 이거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이 말했던 사람이 나쁜 이야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관련돼서 불안이 생기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굳이 안 좋은 이야기라면 이제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나 뭐 친구 모여서 하다가 뭐 상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막 해요. 밥 먹고 뭐 커피 먹다 걸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집에 버스 타고 딱 앉아서 딱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 딱히 뭘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뒷담화를 왜 했을까 하면서 약간 미안함이 밀려올 때 사실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약간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뒷담화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나랑 되게 친한 친구고 나는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좋은 뒷담화가 아니라 약간 악성 뒷담화를 한다. 이랬을 때 거기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그렇고 야 너희들 왜 내 좋은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럼 또 약간 고립되고. 고립되고 아유 쟤는 애가 그러면 갑자기 나쁜 뒷담화의 대상이 저로 바뀌잖아요. 불안해진다. 맞아. 그러니까 뒷담화인데 괜히 끼었다가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저런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강한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은근히 이제 따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감할 때 있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담화라는 게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사람이 다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내 뒷담화를 한다는 좋지 않은 뒷담화를 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분도 내가 약간 마음속에서는 약간 좀 꺼려지는 면도 사실 있잖아요. 왠지 그분 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편한 사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뒷담화에 아까 말한 장점도 있지만 그에 반대로 이제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단점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뒷담화라는 거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아 이게 참 질문 자체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걸 또 잘 해봐야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면 오히려 내 정신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했던 거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이때 이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느낀대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많이 뒷담화를 한다고 유대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 뒷담화를 하더라도 남의 칭찬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가서 이대호 기자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언제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높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록 나에게는 없지만 바람직한 점을 많이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좋은 뒷담화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뒷담화도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내 정신건강에 좋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좋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면 이 양이 할 거면 좋은 뒷담화, 칭찬을 수많은 뒷담화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도 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그렇죠. 된다.
김학연님이 집사람이 직장 동료 욕할 때 맞장구 쳐주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뭐 맞장구 안 치기도 그렇고 야 그건 네가 잘못돼 이러다 이제 부부싸움 나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랬어.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오늘 역발생경제 오늘도 재미나게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562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 품목의 합산 수출액은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남성 유급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중 절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다희 박사님도 SNS 많이 쓰세요? 아, 저도 이렇게 멍 때리다가 SNS 많이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다가 한 30분 훅 지나가고. 네, 맞아요. 근데 SNS도 이게 트렌드가 변합니까? 요즘에? 네, 원래는 이제 기존 강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사이에서요? 네네. 그 요즘 스마트폰으로 SNS 참 많이들 보시는데요. 네. 이 한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SNS 사용자가 인구의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당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사용한다고 나타났더라고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깨어있는 시간의 약 15%를 이 SNS 사용에 쓰는 것입니다. 이만큼 SNS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SNS 트렌드가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마치 초기에 페이스북이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시대로 변화한 것처럼 이렇게 SNS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SNS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상으로도 관측될 정도로 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야, 그러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선은 카카오톡부터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어때요, 카톡은 요즘에? 네, 맞습니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이 카카오톡 이용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 통계에 따르면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이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4,497만 명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느끼실 텐데 네. 사실 2023년만 해도 요 정도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22개월 만에 4,500만 명대 아래로 주저앉은 수치입니다. 아하. 이게 어떤 수치냐면 작년 12월에 유튜브에 국내 1위 앱 자리를 내줄 정도로 조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SNS 소비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요즘 카카오톡 말고도 페이스북 메시지, 페메라고 부르죠. 또 인스타그램, 이 DM,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다양한 SNS 메신저 기능을 사용하면서 카톡을 조금 대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또 조사에 따르면 2022년만 해도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10대가 95%였어요. 그런데 딱 1년 만인 2023년에는 8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는 뭐 트위터나 DM, 뭐 디스코드, 페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한 복수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카톡은 참 상징적인 게 되게 이제 편리하다, 누구나 쓴다였는데 반대로 무겁다.
너무 많이 온다. 탈출하고 싶다. 또 이런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중심으로 한 SNS는 어떻습니까? 특히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요즘 우리가 SNS를 소비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직접 사진이나 글,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만들어 올리는 짧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기기 위해서 이 SNS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에서 이 사람들과 안부를 공유하는 소통보다는 그저 영상만 소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스타그램 이 모바일 이용자 수도 최근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내의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짧은 영상 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SNS에서 소통은 안 하고 영상만 소비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서로 의미 있는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릴스라는 이 인스타그램 영상 기능만 보내는 사이를 짧은 이, 영상 네 릴스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이렇게 해가지고 아. 릴스랑 릴레이션십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릴스 관계가 또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는데요. 즉 SNS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발견하면 이거 재밌네 하고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영상 소비만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영상 밑에 보면 댓글에 네. 자기 친구를 해시태그하거나 맞아요. 소환하죠. 예, 그걸 소환한다고 하죠. 네, 맞아요. 앳 누구 이렇게 맞아요. 붙여서 그 친구가 보라고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SNS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의 생각을 올리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에 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한 친구끼리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가 더 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SNS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최근에 친한 친구들만 같이 쓰는 이런 폐쇄성이 짙은 앱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최근에 친구가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내 휴대폰 위젯 화면에 띄워주는 요 앱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젯이라고 하면 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바탕화면에서 보여지는. 네, 맞아요. 바탕화면에 친구가 찍은 사진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 어디선가 찍고 있는 사진이 그쵸, 그쵸. 내 핸드폰에 계속 뜨는 거예요? 네. 이 앱의 특징이 네. 이 기성 SNS와 다르게 친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친구 맺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을 보정 없이 제 휴대폰 화면에 딱 띄워주다 보니까 내 사생활을 가볍게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친구를 맺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수십, 수백 명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친한 친구에게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있는 사진을 올리면 내 친구가 그 사진을 딱 보고 연락이 옵니다. 너 수업 듣고 있니?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네, 또 다른 폐쇄적 SNS도 인기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팀플이나 회의 같은 모임을 잡을 때 사람들과 캘린더를 공유하는 SNS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는 언제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이걸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도 한 번에 프로필을 클릭하면 그 친구가 공개한 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잡기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SNS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들으시고 부부 사이에 여보 우리도 이거 하나 깔아서 같이 합시다 라고 했다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쇄형 SNS 원래 SNS는 그래도 뭐 같은 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특히 폐쇄형이 더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기성 SNS들에서 이 가짜 뉴스나 지나친 광고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좀 플랫폼을 이탈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광고의 피로감을 느낀 세대들이 새로운 폐쇄형 앱으로 눈길을 돌리는 현상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형 SNS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게시물을 올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건 친한 몇몇 친구들하고만 하다 보니 부담 없이 아무 사진이나 편하게 올릴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랑 뭐 아빠랑 아니면 엄마랑 이렇게 같이 즐기는 10대 분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소통은 하고 싶은데 그 범위가 좀 부담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원치 않는 직장 상사나 선배나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친구 맺자라고 넘어오면은 또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곤란하죠. 네. 곤란한데 그럴 때 그냥 아예 폐쇄형 SNS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죠. 네. 이게 참 목적이라든지 관계에 따라서 SNS가 참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 이 SNS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 지금까지 SNS는 이 TV 같은 전통 미디어의 반대에 서 있는 미디어였어요. 그래서 TV는 소수가 생산한 콘텐츠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였고 네. SNS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서로 소통하는 SNS였는데 최근 SNS 소비 같은 경우는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다시 만든 콘텐츠나 광고를 감상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SNS가 이 전통 미디어화되고 있다. 매스미디어화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SNS의 인기가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기존 강자였던 SNS들이 소비자의 피로감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여집니다. 그 SNS 플랫폼 기업들이 또 빠르게 또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유튜브도 인스타그램 릴스 때문에 약간 뒤처질 것 같으니까 바로 쇼츠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을 또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플랫폼이 뜬다 그러면 분명히 또 그걸 준비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SNS 많이 쓰게 하라고. 네. 혹시 그 폐쇄형 SNS 쓰세요? 저 요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친구들이랑 소통하기에는 굉장히 또 유용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폐쇄형 SNS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네. 이걸 근데 누구랑 하지?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 오늘도 SNS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여러분 참 그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일상 속 사이버 공격 스팸 이 보안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넘어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심지어 전투기와 미사일까지도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